2022년 3월 3일 큐텐에서 첫 주문. 상하이 봉쇄로 한 달 넘게 기다렸으나 강제 취소당하고 4월 13일에 다른 판매자에게 다시 또 주문. 상하이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판매자는 두 달 넘게 말이 없었다. 두 번째 구매는 소리 소문 없이 취소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6월 15일에 주문한 이 태블릿을 얼마 전 드디어 받아보았다. 8인치 태블릿이라면 자고로 아이패드 미니만한 녀석은 없겠지만 애플 생태계가 아닌 나와 같은 안드로이드 골수 유저에게는 달리 선택권이 없을 것이다. 휴대하기 좋은 8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서 그나마 성능이 괜찮은 제품은 언제 출시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샤오미 미패드 4겠지만 게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성능이다.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테클라스 P80X는 10만원대 가격임에도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서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메리트지만 긴 기다림 끝에 받게 된 이놈은 중국산 가성비 태블릿이라 하기에는 가격이 5-60만원대라 섣불리 구입하기에도 망설여진다. 이 녀석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아이패드 미니 6는 가장 저렴한 64GB 와이파이 모델이 65만원이다. 게임용 태블릿으로 사용하기에는 8인치대에서는 아이패드 미니가 인생의 진리라는 뜻이다. 물론 P11 프로같이 엄청난 대란이 온다면 상황은 달라질지도 긱벤치5나 3D 마크 그래픽 점수는 아이패드 미니 6에 비해 많이, 아주 많이 부족한 편이지만 게임을 하기에는 만족스러웠다. 안드로이드 8인치 태블릿께서는 탑클래스다. 스냅드래곤 870을 사용, 고성능 게임 중 하나인 원신을 최고 성능 60프레임으로 설정하고 플레이하더라도 부들부들 부드러운 그래픽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허나 발열이 아주 없을 순 없었는데 가로 모드로 잡았을 때 왼쪽 편에 발열이 집중되어 게임을 할 때는 뜨끈뜨끈함이 느껴지곤 한다. 원신을 최고 성능 옵션으로 30분 정도 플레이했을 때 약 4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수준이었다. 참고로 원신은 모바일에서는 게임패드를 이용한 플레이가 불가능한데 실험실에 있는 이 페리페럴 모드를 사용하면 게임패드 각각의 키를 화면 터치와 매핑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모든 키가 제대로 호환되지는 않아서 가끔은 터치를 해줘야 할 때도 있지만 이 정도면 휴대하면서 게임을 즐기기에도 크게 나쁘진 않을 정도였다. 긱벤치5 테스트를 연달아 15번 이상 진행해도 점수가 크게 떨어지는 구간은 없었다. 갑자기 GOS가 생각 마지못해 출시한 듯한 S4의 8인치 태블릿보다는 성능도 빠릿빠릿, 화면 전환도 굉장히 부드럽고 영상 머신, 게임 머신, 인터넷 머신 등 서브 태블릿으로 사용하기에는 쾌적한 좋은 성능이다. 디자인은 최근에 중국산 태블릿이나 스마트폰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 이 녀석들은 서로서로 자가 복제를 하나보다. 측면은 알루미늄 프레임, 후면은 글라스틱으로 제작되었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싼마의 감성은 또 아니다. 다만 왼쪽 상단에 대문자로 크게 새겨진 리전이라는 마크는 개인적으로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른쪽 아래의 레노버 마크는 뭐 그럭저럭 봐줄만 하지만 말이다. 측면에 있는 이러한 스티치 라인은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주지만 못 본 척 넘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하단에는 유심과 마이크로 SD 카드 트레이가 있다. 이 말인 즉슨 유심을 이용한 데이터 사용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게 흠이다. 전원 버튼이나 볼륨 버튼의 눌림성은 삼성의 보급형 태블릿 라인업보다는 훨씬 좋은 편이다. 전원 버튼에만 특별히 까끌까끌하게 표면 처리가 되어 있어 지문인식 기능도 탑재된 건가? 기뻐했지만 아쉽게도 그건 페이크였다. 얼굴 인식을 이용한 잠금 해제 기능은 있으니 아쉬움을 달래보자.
전원과 볼륨 버튼의 반대편에는 좌우로 스위칭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설정에 있는 커스텀 스위치 탭에서 이 버튼을 세 가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게임 파라미터를 확인할 수 있는 플로터를 켜고 끄거나 자동 화면 밝기 기능을 켜고 끄거나 자동 화면 회전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능에만 용도가 제한된 버튼이라 아쉽지만 나중에라도 컬럼을 통해 다른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가는 만큼 1-20만원대 중국산 태블릿보다는 전면 베젤은 양호하다. 상하보다 좌우 베젤을 더 두텁게 하여 양손으로 잡고 게임을 즐기거나 영상을 시청할 때 터치 오작동이 되지 않게 신경 썼다. 다만 전면 카메라는 세로 모드를 기준으로 거기다가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게 배치되어 있어 영상 회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 수도 있다. JBL이 튜닝한 두 개 듀얼 스피커로 구성되었는데 가로 모드 기준으로 좌우 상단에 배치되어 양손 파지시에도 스피커 구멍을 막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세로 모드로 사용시에는 오른편으로 스피커가 쏠려 불편할 수 있다. 돌비 애트모스 기능이 탑재되어 소리는 나름 괜찮다. 다이나믹, 영화, 음악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영화 모드에서는 대화가 더 선명하게 들리게 하거나 음악 모드에서는 이퀄라이저를 일일이 설정해 볼 수도 있다. Meet Google Pixel Buds Pro. Powerful and immersive. They tune out distractions using active noise cancellation with silent seal that adapts to your foundation makes for premium sound. And with volume EQ, sound stays balanced as you turn the volume up or down. Then switch audio automatically from one device to the next, so you can go from watching your faves to Google Pixel Buds Pro. 허나 통일성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카메라는 세로 모드에 스피커는 가로 모드에 맞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뭐 게임과 영상 머신으로만 사용하는 나로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었지만 말이다. 모서리는 둥글게 라운드형으로 처리되었고 무게는 374g으로 다소 무게감이 있어서 한 손으로만 잡고 사용하기에는 무겁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뒷판이 매끌매끌한 편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 손 그립감은 더 좋지 못할 것이다. 8.8인치 아이패스 LCD를 사용했는데 이 가격대라면 OLED를 넣어줬을 법 했겠지만 그게 아닌 점은 좀 아쉽다. 물론 기존 P11 프로 라인업을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품질의 OLED가 사용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게 차라리 LCD를 사용한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돌비 비전과 HDR10을 지원하고 여기에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해서 화면 전환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것은 강점이다. 아이패드 미니는 여전히 60Hz 화면 주사율에 멈춰있고 젤리 스크롤 현상도 있기 때문이다. 빛반사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 화면에 오징어 한 마리와 불빛이 그대로 반사되는 것은 크게 반감을 살 일이었으나 빛이 강한 야외에서 사용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화면 밝기 그리고 좋은 시야각은 그 반감을 반으로 줄여주었다. 8.8인치 16:10 화면 비율로 아이패드와는 달리 영상 시청에 적합하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와이드바인 L1을 지원,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도 풀 HD까지 감상할 수 있다. 설정에서 화면 색감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RGB 값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는 없다. Y700은 중국 내수용 제품이기에 P11 프로와 같이 중국어 또는 영어로만 설정이 가능하다. 아마 이 녀석도 글로벌룸 출시 계획은 없을 것이다. 때문에 유튜브나 다른 앱들을 사용할 때도 영어로 표시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언어를 한글로 변경하지는 못하지만 이전 나의 영상을 참고하면 M대에서 표기되는 언어는 한글로 변경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는 있다. 기존 P11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덱스모드와 유사한 PC모드, 화면 분할 기능, 프리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화면이 작아 이러한 기능들의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UI는 나름 깔끔한 편이다. 특히나 설정 메뉴, 가로와 세로 모드에서 각각의 모드에 맞게 화면 구성이 최적화되는 것은 마음에 들었다. 삼성의 그것과는 다른 느낌이다. 화면 녹화 기능을 제공하고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스크린 캡처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제스처 모드 또는 내비게이션 바 모드 둘 중 선택해서 사용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바는 뒤로 가기 버튼의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다. 6550mAh 배터리를 사용하고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 4K 화질의 유튜브 영상을 최대 화면 밝기로
연속으로 재생해본 결과 6시간 55분의 플레이타임을 보여줬는데 이 정도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궁화호를 타고 가면서 시간을 떼고도 남은 넉넉한 시간이다. 광고상으로는 100% 충전까지 45분이 걸린다고 나와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샤오미 67W 고속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는 약 2시간 16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충전기에 따라 완충 시간이 조금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로 2시간 30분 이내로 완충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와이파이 6도 지원하고 3.5mm 이어폰 잭도 있다. 8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 계에서는 원탑이라 꼽을 수 있지만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비싼 가격대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와 큰 가격 차이가 없다는 점은 가장 큰 진입 장벽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안드로이드에 익숙한 사용자라 하더라도 이 가격이면 아이패드 미니 사서 더 좋은 그래픽 성능으로 게임을 즐기는 게 훨씬 이득이겠지. 반값에 떨이하길 기도해본다. 에이멘.